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출출할 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그 고향의 맛, 할머니 맛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생각나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감자 수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 수제비 하면 그냥 숭덩숭덩 썰어놓은 감자 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멸치국물에다 뚝뚝 떠낸 거 아실 텐데요. 오늘 저는 감자 수제비지만 감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숨었느냐? 그거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가루 중력분 준비를 합니다. 밀가루 중력분 준비해서 체에 한번 내려주세요. 너무 꾹꾹 눌러 담지 마시고요. 그냥 종이컵 기준으로 두 컵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에 한번 내려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감자 수제비 안에는요. 감자가 들어가는데 아주 튼실한 감자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자는요, 이거 믹서에 갈을 거라 너무 가늘게 썰지 마시고 또 너무 두껍게 썰지 마시고 강판에 가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일부러 분쇄기를 준비했습니다. 분쇄기 없는데 어떡하죠? 그냥 믹서기 하시면 되는데요. 믹서기 조금 거칠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 믹서기 안에 감자를 다 넣어주세요. 물 4분의 1컵을 넣어주세요. 소금 2분의 1 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곱게 가세요. 약간 거칠게. 다 갈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입자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강판에 갈았으면 가라앉혀서 물은 따라 버리고 안쪽에 있는 것만 하는데 저는 그냥 요게 그냥 반죽에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 하나 준비하세요. 불 하나 준비하고 반죽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반죽 넣고 버물버물 버무리세요. 약간 질다 싶을 정도로 버무리셔야 돼요. 그래야 수제비 반죽이 연하게 잘 돼요. 조금 지른 것 같은데요. 밀가루 좀 더 넣을까요? 아니요. 딱. 더 이상 밀가루 넣으시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치대 주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막 묻었던 밀가루 반죽들이 여기에 다 붙어요. 깨끗하게. 자, 이렇게 된 것을 몇 번 이렇게 치대요. 엄청 쫄깃쫄깃하죠. 자, 그랬으면 요거를 비닐에 잠깐 넣어서 휴지기를 식히세요. 숙성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얼마나 실온에서 30분이면 충분해요. 30분만 이렇게 그냥 둘게요. 자,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거 보세요. 1시간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수제비 반죽 다르죠?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졌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두고 국물을 먼저 끓여야 되겠죠. 제가 요새 이 국물 많이 쓰니까 선생님 이 국물 미시나요?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이 국물 미밀긴 밉니다. 요거요. 천연 맛가루 황태와 함께 무말랭이 갈아 놓은 거죠. 더금에서. 요거 맛가루 두 큰술 정도 냄비에다 담고요. 불을 켜세요. 수제비 국물로 제가 생수 10컵 잡았거든요. 10컵 부으세요. 이렇게. 요 10컵 끓을 때 요 다시마 사방 한 15cm에서 20cm 한 10cm짜리도 괜찮아요. 요거 한 장만 요게 물에다가 넣으세요. 건다시마. 이제 끓어요. 그럼 요게 바로 수제비 국물이 될 거예요. 팔팔팔 끓고 있다가 5분 후에 저 건다시마는 건져서 곱게 채 썰어서 다시마 고명으로 만들 거예요. 제가 수제비 반죽을 끝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수제비 먹을 때 가장 맛있었던 것이 바로 김가루가 들어가서 국물에 살짝 녹여져 있는 구수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곱창김을 하나 구웠어요. 비닐에다 이렇게 넣고 잘게 부수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들이 아 그렇게 게을러서 무슨 요리를 하세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청소 안 하고 좋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좀 이따가 쓸 거니까 요렇게 해서 조금 뚜껑을 닫아놔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채소들을 먼저 썰어야 되겠죠. 저는 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호박. 애호박 반만 써시는데 요거 그냥 뚝뚝뚝 잘라 넣자고요. 반달로 썰어서. 느타리버섯 있으면 느타리버섯 쓰셔도 되고요. 마음껏 쓰셔도 괜찮습니다. 표고버섯 있으면 표고버섯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수제비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수제비 양념장. 저는 수제비 양념장이 약간 뭐 달래를 넣어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기본이 되는 대파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대파 준비를 했거든요. 양념장 들어가는 대파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 좀 잘게 썰어주세요. 4등분 내서. 넉넉하게 넣으시면 훨씬 좋은데요. 이 수제비 반죽에 넣는 이 대파는 미리 양념장을 좀 만들어 놨다가 다음날 하면 훨씬 더 이 대파의 단맛이 많이 우러나서 숙성이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요거는 뭐 많이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곱창김 싸먹을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무조림 같은 거, 그 다음에 두부조림 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갈라서 잘게 썰어주세요. 수제비 안에 들어갈 거니까 되도록이면 잘아야 좋아요.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국간장 두 큰술 먼저 넣고요. 진간장 세 큰술 넣고요. 그리고 간장이 모두 도합 다섯 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다섯 큰술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짠맛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좋아요. 물 다섯 큰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한 큰술 들어가고요. 매실청 두 큰술. 설탕은 안 넣으니까 매실청 두 큰술.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 한 큰술 넣으면 되거든요. 고춧가루는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쓰는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요. 참기름 한 큰술. 그리고 깻가루 한 큰술. 이렇게. 그리고 통깨 한 큰술. 자, 넣어주세요. 자, 됐으면 이제 이걸 이제 잘 섞어요. 요게 바로 수제비 양념장인 거예요. 5분이 우려졌으면 요거 이제 건지세요. 건져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애호박하고 대파를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간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간을 맞추느냐, 바로 국간장 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런 기본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양념장 넣었을 때 맛있거든요. 하나 둘. 자, 그러면 요거는 뭐 할 거냐? 고명으로 써야죠, 저는. 이렇게 해서. 요 쫀득이는 감자 수제비에 요 다시마 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칠맛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버리지 않고 꼭 요렇게 고명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요거 보이세요? 쫀득쫀득한 거? 감자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감자 수제비예요. 자,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물을 이렇게 묻혀가면서 넓게 해서 띄워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얇게 펴주셔야지만 수제비가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하고 맛있거든요. 너무 큼직큼직하게 해서 넣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펴가면서 길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펴지다 보면 울퉁불퉁하죠. 이거 바로 감자예요. 이게 이 안에 감자가 씹힌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아셨죠? 감자 수제비인데 감자는 없는 거. 바로 이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감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감자 수제비가 익을 때까지만 끓일게요. 이거 금방 익습니다. 자, 수제비 반죽이 끓어오르면은요, 이게 밀가루하고 감자기 때문에 아주 조금 무겁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보통 떡국떡을 넣게 되면 가볍게 딱딱 떠오르잖아요. 요거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수제비가 둔덕하게 딱딱 떠오르잖아요. 좀 무겁게 떠오르죠. 그쵸? 한꺼번에 쫙 떠오른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지금 다 된 거예요. 떠볼까요, 그릇에? 수제비 건지 먼저 이렇게 떠두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뜨면 감자가 사실 다 뭉그러지거나 뭐 그럴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초록초록이 살아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맛있는 국물 얹고 다시마 그리고 밀가루도 이렇게 같이 뿌려주세요. 양념장 하나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푸짐한 감자 수제비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요 깻가루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맛있으라고. 자, 이렇게 만든 감자 수제비, 감자 수제비 안에 감자 없다 이거거든요. 잘 한번 보시고요. 감자 꼭 저처럼 맛있게 갈아서, 좀 거칠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